안녕하세요, 정덱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마그마라는 맵인데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그 다트 원숭이를 이용해서 스킨을 한번 장착해보고 약간 스킨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마그마라는 맵을 공략하면서 스킨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더블 연금 모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비활성화 했고, 이제 다트 원숭이 스킨, 요거 이제 비주얼만 바뀌는 이 중세시대 버전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켜놓고 이제 스킨을 입혀볼게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터트리느님 공격 속도, 시작 현금, 시작 생명, 이제 판매가, 큰 풍선 파괴, 이제 능력 쿨다운까지 모두 이제 13레벨 모두 마스터했고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스킨을 꼈으니까 전문 빌딩은 이제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다트 원숭이를 이제 주로 쓰는 게 좋겠죠. 다트 원숭이를 이제 주로 쓸 건데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무료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10라운드마다 이제 공짜로 한 마리씩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트가 이제 폭발해서 납풍선도 이제 뿌실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마그마라는 맵을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그마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인데 이제 제가 이제 고급 난이도 공략하는데 마지막 맵이죠, 드디어. 이제 뭐 다른 고급 난이도 맵은 다 공략을 했는데 이제 마그마산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요거를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빵구 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타워인 만큼 쉽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마리로 이제 공짜 원숭이 한 마리 있었죠? 공짜 원숭이 한 마리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보시면은 이제 스킨을 입혔는데 약간 이제 바뀌었죠? 이제 투구도 쓰고 약간 이제 뭔가 이제 중세시대처럼 바뀌긴 했는데 한 마리로 늘려주시면서 마을을 짓도록 할게요. 1200원이 된 대로 바로 마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 눌러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까지 욕심 좀 내볼게요. 더 많은 바나나까지 욕심 좀 내고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되는 대로 여기다 원숭이 한 마리 이렇게 지어주고 다시 이제 이 바나나 농사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이제 800원에서 이제 900원 정도가 보이면은 이제 되팔기를 이용해서 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되팔기로 99%를 돌려받으니까 바나나를 이제 한 송이라도 먹으면은 이득을 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400원이 안 됐잖아요. 2400원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서 돈이 모이거든요. 돈이 이제 1200원이 모이면은 바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바나나를 뱉기 때문에 방금 봤죠? 뱉었죠, 바나나를? 바나나를 뱉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9라운드까지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10라운드인데 10라운드마다 이제 공짜 원숭이가 있죠? 공짜 원숭이를 이렇게 한 마리 지어주세요. 이쁘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마리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총. 그리고 이제 팔아주시고, 이거 바나나 대농장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돌려주시고, 줄을. 이 맵 자체는 이제 맵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 맵 자체는 이제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 좀 많이 돌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일로 가는 풍선 있고, 이렇게 나와서 일로 가는 풍선 있고, 일로 가서 이제 5시 방향, 1시 방향 가는 풍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뱅글뱅글 좀 많이 돌기 때문에 뱅글뱅글 이제 도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세 마리로도 되게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욕심을 좀 더 내가지고 욕심 좀 더 내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더 많은 바나나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원숭이는 이제 공짜 원숭이 아니잖아요. 공짜 원숭이는 이렇게 판매가가 0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다트 원숭이거든요. 아까 그냥 지은 거 한 8라운드쯤에 지은 건데 얘를 되팔도록 할게요. 227원이잖아요, 되팔 때. 지을 때는 230원이기 때문에 그냥 3원밖에 손해를 안 봐요, 결론적으로. 이걸 다시 팔아주시고 바나나의 농사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팔아주시고 이제 두 개로 지어주시고 농사에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팔고 바나나 대농장 또 지어주시고 스타트를 또 눌러주세요. 근데 되게 잘 맞고 있죠? 바나나 농사 더 지어주시고 하트 풍선이 나와도 약간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3업 그러니까 다트 원숭이 1-3업을 해주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중앙 부분을 때리잖아요 사거리가 딱 그쵸? 딱 맞춰서 이제 중앙 부분 때리니까 풍선이 나오자마자 또 때리는 이점도 있고 이제 3개씩 발사하고 이제 관통력이 굉장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한 개 풍선을 이제 추가로 터트리고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도 이제 관통력 관한 거고 이제 제가 이제 터트리는 힘도 원숭이 그 실험실에서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관통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다트 3개가 진짜 엄청나게 3개 던지는 게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라운드인데 공짜 원숭이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이쯤 지었으면은 이제 대농장 3개 이제 요 그 뭐야 바나나 농장 지었잖아요. 요쯤 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나 더 해주도록 할게요 원숭이.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24라운드인데 캐모 풍선이 나오니까 요 강화된 시력 하나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스타트 돌려주시고요. 간단하죠? 이러면서 이제 농사를 또 이제 농사 타임이 왔죠. 농사 타임. 대농장은 8개까지만 짓도록 할게요. 8개까지 지으면은 이제 다 팔고 다 팔면은 이제 그게 그 뭐야 원숭이 그 연구시설이 바나나 연구시설이 한 번에 뜨거든요. 8개까지만 짓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 28라운드 뭐 위험하진 않죠. 그냥 거의 입구 컷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서. 또 이제 공짜 원숭이 나왔죠. 그쵸? 여기 공짜 원숭이가 나왔는데 지금 30라운드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쁘게 차곡차곡 짓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제 바나나 농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대농장이. 일단 한 라운드 더 돌리면은 8개가 되겠죠. 대농장 8개 되고 그리고 이 8개 모은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한 라운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면은 이제 다 팔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마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거의 딱 나오죠. 그쵸? 한 천원 차이로.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33라운드인데 이제 요 강화된 시력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2-3업 원숭이가 이제 두 마리인거죠. 보면은 이제 약간 중세시대 기사 느낌에서 이제 로빈훗? 로빈훗이라 해야 되나? 약간 궁수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리뷰가 되겠네요. 약간 궁수 느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게임 스타트를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바나나 상자가 다섯 상자를 떨고 있는데 이제 게임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공화국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바나나 상자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상자를 이제 13상자를 떨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바나나 연구시설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그냥 나머지 원숭이도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도록 할게요. 다 이제 로빈훗이 됐죠. 그쵸? 약간 스킨이 약간 다트도 좀 이제 변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트도 이제 던질 때 막 활이 나간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 이제 팔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그래도 스킨이 뭐 나쁘진 않네요. 그쵸? 약간 색다르잖아요. 그쵸? 기존에 이제 계속 쓰던 거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뭐 숙련 모드도 다 깨고 이제 모바일로 다 깨고 PC판으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또 이제 깨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이제 모바일 버전은 80몇 수준이었더라? 89 수준? 88 수준? 아니 그러니까 90 수준 넘었나? 약간 그 정도고 지금 여기서도 한 80 수준 가까이 되거든요. 레벨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모든 타워를 이제 막 다 써본 사람은 이렇게 스킨이 있으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약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스킨 자체도 막 뭐 온라인 게임처럼 막 되게 막 비싸지 않고 막 몇만 원 하지 않고 스킨 하나에 여기서 이제 막 2,000원? 2,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스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따가는 그
다른 타워도 좀 지어서 스킨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공장까지 합쳐서 농장이 그 대농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공장까지 합쳐서 그렇죠? 이번 라운드 돌리시고 또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타워가 이 농장이 그 뭐야 그 원숭이 마을 있을 때 지어놨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안 팔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게임 스타트 누르고 또 연구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잘 막죠? 그쵸? 그리고 또다시 이제 농장을 좀 더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많이 지어놨죠, 진짜. 이제 다음 라운드는 좀 이제 힘든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요. 약간 원숭이 네 마리로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공짜 원숭이 40라운드 때 이제 공짜 원숭이 나오니까 다섯 마리 이렇게 되는데 다섯 마리도 좀 힘들 거라서 블룬 치퍼를 살짝 깔아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농장 좀 더 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공짜 원숭이 나오죠? 공짜 원숭이 지어주시고 그리고 바나나 먹어주시고 블룬 지퍼도 여기다 그냥 한 마리 이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2, 3호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블룬 지퍼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막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농장 좀 더 지어주시고 이렇게 스타트 한 다음에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를 모아주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굉장히 재력이 장난 아니죠, 그쵸? 그리고 바나나 좀 더 지어주셔도 되고요. 바나나는 이게 대농장이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화국 말고 공화국 13송이 생성하는 이제 공화국 말고 대농장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농장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로 바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빌드로 잘 맞고 있죠 현재. 그렇죠? 블룬 치퍼 하나가 있으면은 약간 세라믹 풍선도 쉽게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돈이 애매하잖아요. 요거 이제 귀한 바나나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돈이 안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고 연구시설부터 누르고 돈 되는 대로 귀한 바나나를 누를게요. 공장은 다섯 개까지만 짓고 이따가 이제 그냥 손쉽게 그 패스트 사원 빌드를 이용해서 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사원 가기 전에 약간 다트 원숭이부터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스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사원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빌드 가도록 할게요.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하고 귀한 바 이거 더 비싼 바나나 뭐였지?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라운드 이제 44라운드를 끝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을도 지어주도록 할게요. 마을을 한 이쯤에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2일업 마을은 2일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를 좀 더 지어볼 건데 여기다 지어서 한번 요거 이쪽으로 가볼게요. 약간 중세시대 기사 느낌이 더 나죠? 왼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하니까 세 번째 업그레이드 하니까 약간 투석기 진짜 이거 막 전쟁할 때 중세시대 때 막 전쟁할 때 그런 이제 투석기 같은 그런 게 생겼죠? 오른쪽 업그레이드 하면 뭐 없고 저거노트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요거 던지는 요것만 바뀌네요. 요거 자체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리뷰를 위해서 여기다가 마을을 하나를 더 짓고 원숭이 타운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45라운드고 이제 이거 블룬 치퍼는 이제 팔아도 되겠죠? 이제 원숭이 슈퍼 원숭이 팬클럽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볼 건데요. 어떻게 바뀌나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어차피 물리치려면 이제 슬슬 하나 뽑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약간 뭐지? 약간 귀족 느낌인가? 뭐지?
약간 궁수 느낌인 것 같으면서 약간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되게 약간 후드티 입은 듯한 약간 그런 퀄리티죠. 그렇죠? 이제 45라운드에서 이제 46라운드 이제 클리어 할 때 팁을 주시자면 이렇게 타트 원숭이를 이제 이용을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변신을 해서 잡을 건데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46라운드 스타트 하면은 변신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순삭이 되겠죠? 근데 47라운드 초반에 세라믹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47라운드도 그냥 빠르게 스타트를 눌러서 47라운드 돌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고 변신 누르고 47라운드 바로 스타트. 이렇게 바로 스타트. 오, 변신하니까 바뀌었어. 변신하니까 바뀌었어. 슈퍼 원숭이도 바뀌나? 방금 슈퍼 원숭이로 변신한 거잖아. 슈퍼 원숭이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요거 에너지 표지 요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신하는 원숭이는 한 두 마리면 충분하거든요. 두 마리면 돌림방 하면서 이렇게 무한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마을 하나는 이제 팔아주시고 무한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쿨 보시면은 계속 변신을 계속 해도 한 6시 쪽에서 이제 변신이 되죠. 그쵸? 이렇게 6시 방향에서 변신이 되니까 이제 반반 나눠서 이렇게 딱 변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거노트를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 저거노트 업그레이드 한 원숭이도 변신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바뀌네요. 그쵸?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원을 하나씩 완성을 시켜 놓을게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투 자체도 좀 바뀌면은 괜찮은데 요건 이제 기사 느낌,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제 궁수 느낌 이렇게 변하죠. 약간 그렇게 약간 리뷰를 이제 스킨을 하나씩 다 봤잖아요. 스킨을 하나씩 다 봤는데 약간 리뷰를 보자면은 뭐 2200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좀 신선한데 벌써 좀 질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약간 이거 던지는 투 자체도 바뀌고 막 그러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만족은 해요. 예, 만족은 해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스킨인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쵸? 이제 요거 이제 다 팔아주세요. 리뷰는 이제 끝났고요. 리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 팔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지어야 되지? 하나 뭐 남았죠? 아이스 지었고, 아, 요거 안 지었죠? 요거 이제 원숭이 신사원을 짓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공략은 끝났습니다. 이제 리뷰도 끝났고, 공략도 끝났고, 그냥. 그냥 이렇게 클리어를 그냥 하도록 할게요. 뭐 이 맵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맵도 아니고, 그쵸? 어려운 맵도 아니고, 뭐 이제 리뷰도 끝났고, 공략도 끝났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네, 공략은 이제 끝났죠. 이 상태로 그냥 이제 가만히 냅두면 85라운드까지 알아서 깨거든요. 제가 이제 팁을 방금 이제 원숭이 신사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원숭이 신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숭이 신사원 준비물이 뭐냐면은 이제 뭐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마을이 있으면은 원숭이 신사원이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 한 12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11만원인가? 11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숭이 마을은 가격을 이제 10% 싸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마을이 이제 2,000원이잖아요. 한 1,920원? 1,920원 하는데 만원 이상을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1,900원을 써도 한 8,000원 이상을 싸게 해주는 거죠. 그쵸? 이 원숭이 신사원은. 그러니까 이제 준비물을 원숭이 신사원, 에, 마을이 있으면 좋고, 마을에다가 이제 이 뭐야. 원숭이, 슈퍼 원숭이 하나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법사 여기 얼음 하나랑 이 글루 원숭이 이제 포탄은 이 대포도 되고요. 이제 이 박격포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법사 원숭이 이렇게 1 2 3 4 5 6 7 일곱 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타트 이 표창이 나가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인데 대포랑 이제 박격포는 지금까지 박격포는 없애고 이제 다트는 요 네 개를 제외한 모든 타워 그게 이제 그 조건이거든요. 얼음, 글루, 마법사, 대포를 제외한 모든 타워를 지으면은 그냥 바나나 농장을 지어도 바나나 농장을 지어도 이렇게 표창이 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표창이
원형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이 표창 말한 건데, 요 이제 얼음, 이 글루, 이제 그 마법사 대포를 제외한 모든 타워를 지으면은 아무 타워나 지으면은 이제 표창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표창은 이 이제 원숭이신 사원은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비쌀수록 한 3만원만 넘으면은 제일 세지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3만원이 커트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이 세지고 싶다. 얼음을 이제 3만원어치 지으시면 돼요.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3만원어치 지으시면은, 보시면 이제 판매가가 14,800원이잖아. 14,800원. 약간 아쉽게 3만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지어줘서 500원 정도 맞춰준 다음에, 그럼 이제 3만원이 맞춰졌죠. 그쵸? 그리고 이제 글루 사수도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2만원 됐죠. 그쵸? 업그레이드 비용이 2만원인데, 좀 더 이제 만원어치만 더 지어가지고 막 그 3만원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법사도 3만원 맞춰주시고, 뭐 대포도 3만원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표창류도 아무거나 이제 3만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슈퍼원숭이를 지어주시면 돼요. 슈퍼원숭이를 지은 다음에 이제 그 사원을 지으면은 이렇게 강력한 이제 타워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사원은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지은 건데, 3만원어치씩 재료를 3만원어치씩 막 지어서 완성시킨 건 아니고요. 그냥 지었죠. 그냥 업그레이드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법사 하나 넣고, 마법사 이제 풀업된 거 하나 넣고, 그쵸? 마법사 풀업된 거 하나 넣고, 글루사수 풀업된 거 하나 넣고, 그냥 풀업된 거 하나씩만 넣은 상태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도 이렇게 85라운드까지 무난히 깰 수가 있거든요. 원숭이신 사원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다시 준비물을 설명을 약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해드리자면 말을 짚고, 이제 슈퍼원숭이 짚고, 그 이 아이스타워 글루 그리고 이제 마법사 그 대포 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표창을 이제 이 네 개 중에 제외해서 아무거나 하나 넣는데, 저는 보통 이제 슈퍼원숭이로 넣거든요. 슈퍼원숭이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해서 넣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에요. 재료는 이 상태로 이제 그 사원을 만들어도 그 쏠 거는 다 쏴요. 재료가 그러니까 다 합쳐서 마을까지 합쳐서 7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7. 7개 맞죠? 7개만 지으시면 돼요. 재료는 기본적인 재료는 7개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세지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견습생 원숭이 더 지어서 3만원어치 맞춰주시고, 글루사스도 3만원어치, 아이스타워도 3만원어치, 슈퍼원숭이도 3만원어치, 폭탄타워도 3만원어치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세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긴 말 필요 없죠.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 타워도 요 스킨 오버쿨럭 지으시면은 이렇게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버쿨럭을 이 타워에 써주고, 이제 1번 눌러주면 공속 지금 엄청 빨라졌죠. 그쵸? 이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킬이 다시 돌아오면은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공속이 지금 되게 빨라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 오버쿨럭이 목표 타워가 60% 동안 슈퍼타워가 됩니다. 공속이 되게 빨라져가지고 슈퍼타워 됐죠. 이제 천천히 틀어줄게요. 지금 이 상태인데 오버쿨럭을 쓸게요. 오버쿨럭 쓰면은 공속이 빨라졌죠. 좀 별 차이 안 느껴지시면, 그리고 이제 요 스킬까지 써주시면은 막 더 빨라진 게 느껴지세요. 약간 이건 소리로 캐치를 해야 되나? 약간 어쨌든 더 빨라졌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그 전문 빌딩까지 슈퍼원숭이를 해놓으면은 이 미사일이 두 개씩 나가요. 원숭이신 사원에서 미사일이 두 개씩 나가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제일 센 사원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면은 그냥 스킬빨이에요. 스킬빨 이런 식으로 이제 83라운드까지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뭐 이제 클리어를 이제 확정을 어차피 했으니까 아까부터 제가 이제 뭐 끝 마무리를 여기서 지을게요. 84라운드지만 끝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 댓글로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맵 요청, 막 어떤 타워를 이용해서 깨주세요 이런 거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깨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85라운드까지 이렇게 쉽게 깼는데 이걸로 이제 뭐 마그마산 이제 공략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트 원숭이 그 스킨, 중세 시대 스킨 그거 이제 리뷰도 이제 완성을 했는데, 약간 뭐
22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좀 투사체도 좀 이제 막 로빈훗이면은 활처럼 바뀌고 이제 뭐 약간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그냥 겉모습만 진짜 겉모습만 바뀌니까 약간 좀 아쉽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뭐 2200원인가? 22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예, 여기서 이제 공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